안녕하세요. 바보TV입니다. 오늘은 캠핑, 차박 캠핑이나 차박 여행,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파워뱅크에 대한 소개입니다. 캠핑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이 파워뱅크를 차량에 늘 넣어두시면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 차량용 냉장고를 사용해서 시원한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요. 커피포트를 사용해서 커피도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시거잭 충전기를 파워뱅크에 꽂아 놓으면 시동만 거시면 충전도 항상 자동으로 되겠죠. 일반 파워뱅크라 하면 보통 12V 시거잭과 USB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데 올인원 파워뱅크는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까지 내장된 제품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케이스에 파워뱅크와 인버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올인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파워뱅크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MD홍 제품이다. 결론입니다. 신형 현대 기아차에서 인산철 시동 배터리는 20% 정도만 충전됩니다. MD홍 영상 보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영상을 보신 분들의 느낌 중에 공통적인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걸 단어로 표현해보면 뭐 선생님, 연구파, 학구파, 뭐 호기심 많고 해결하시고 솔직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만나 뵀는데 그 느낌과 동일했습니다. 아마도 이 느낌 그대로 제품을 개발하셨기에 MD용 제품이 인기가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배터리 셀이 올인원 파워뱅크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제품 중에선 가장 좋다입니다. 헤드웨이 40145 신품 배터리 셀을 사용을 했고요. 배터리 셀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충전할 때도 그렇고 파워뱅크 전기를 사용하는 방전 시에도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내구성이 좋아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 셀은 항공기 화물칸에도 적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배터리 셀은 안전 검증이 안 돼서 비행기 화물칸에는 적재가 불가능한데 이 배터리 셀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안전성이 검증이 됐다는 얘기겠죠? 셋째로 1200W 순수 정연파 인버터가 내장돼 있다.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 중에 커피포트, 헤어드라이기 이런 제품들이 1000W 용량의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전력 1000W인 제품을 1000W 인버터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인버터가 약간 버겁다? 그리고 때때로 삐익삐익 하면서 경고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인버터가 용량을 초과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1200W 인버터를 내장을 해서 1000W대 제품을 사용할 때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넷째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거품을 뺀 올인원 파워뱅크다. 파워뱅크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셀 그리고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포트에 집중을 했고요. 휴대용 파워뱅크에서는 기능이 있어도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되는 주행 충전기를 제외시켰습니다. 배터리 셀이나 시거잭 그리고 PD 충전 단자 등에 꼭 필요한 부품은 단가가 높더라도 좋은 부품으로 사용을 하고 주행 충전기와 같이 활용이 안 되는 부품은 제거해서 가격을 낮춘 거죠. 외관을 보면 전원 버튼, 그리고 현재 사용량과 남은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계, 쿨링 미터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USB 포트, PD 포트, 그리고 시가잭, 그리고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 전원이 있습니다. 아래 XT90 단자는 이 단자를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이 단자에서 전기를 빼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단자입니다. 시거잭 충전기나 가정용 충전기, 주행 충전기를 연결해서 충전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 파워탭을 여기다 연결을 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는 양방향 단자인 거죠. 그리고 220V를 연결하는 콘센트가 있습니다. 위에는 고출력 고입력 단자입니다.
보통은 이 단자를 이용해서 주행 충전기를 연결하거나 인버터를 연결하는데 이미 인버터는 내장돼 있고 올인원 파워뱅크에 주행 충전기를 연결할 일은 뭐 거의 없으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아마 크게 활용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용량은 120A 용량이고요. 와트로 환산을 해보면 약 1500W가 됩니다. 사용하시는 전기 제품의 소비 전력을 찾아보시고요. 보통 전자 제품에 전부 표기되어 있습니다. 암페어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120A 나누기 내 전자 제품의 소비 전력 해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측정이 되겠죠. 만약에 표기가 와트로 되어 있다면 1500W 나누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 제품의 소비 전력 와트 이렇게 나눠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캠핑하시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캠핑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전기장판하고 전기냉장고입니다. 전기장판하고 전기냉장고를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동시에 가동을 시키시면 계절과 상관없이 거의 하루에 70에서 80A 정도 소모됩니다. 여름에는 냉장고가 전기를 좀 더 소비할 거고요. 겨울에는 전기장판이 전기를 좀 더 소비하겠죠. 뭐 스마트폰이나 랜턴 이런 충전도 하시고 냉장고는 하루 종일 켜두시고 전기장판은 밤에 사용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1박 2일 정도 사용하시기에는 넉넉한 용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간중간에 시거잭으로 차량에서 만약 충전까지 하신다면 2박 3일도 사용하실 수는 있겠죠. 충전 방법은 태양광으로도 충전할 수 있고요. 주행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고 가정에서 어댑터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도 있고 차량에서 시거잭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파워뱅크는 차에 항상 실어놓고 내리지 않고요. 항상 실어놓고 시거잭 충전기를 그냥 꽂아두시면 시동을 걸 때마다 늘 충전되겠죠. 자, 캠핑을 갔고 파워뱅크를 사용을 했고 시거잭 충전기를 연결하고서 집으로 돌아온다면 돌아오실 때 충전되겠죠. 그리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출퇴근하시고 차량을 사용하실 때마다 당연히 충전이 될 거고요. 또다시 캠핑을 가실 테니까 가는 동안에 장거리를 가시게 되면 그 시간에 또 충전되겠죠. 그래서 시거잭 충전기만으로도 웬만한 분들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운행이 거의 없고 차는 거의 서 있다가 주말에만 써요 하시는 분들은 가정용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시거잭 충전기는 1시간에 10A 정도 충전되니까 120A를 충전한다고 가정을 하면 12시간 소요되는 거고요. 가정용 충전기는 종류가 뭐 10A, 25A, 40A, 뭐 60A까지 있는데요. 적정한 용량은 한 25A 정도 되겠죠. 25A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약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평상시에 뭐 출퇴근하시고 주행시간을 계산을 해보셔서 시거잭 충전기로 된다 그러면 굳이 가정용 충전기까지는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운행이 거의 없다 주말에만 쓴다 하시는 분들은 가정용 충전기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혹은 가정용 충전기와 시거 충전기가 같이 있다 그러면 다양한 상황에서 대응하실 수 있겠죠. 정말 급할 때는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갔다가 잠깐 충전할 수도 있을 거고요. 구성품은 파워뱅크가 있고요. 시거잭 충전기와 가정용 충전기는 별도 판매입니다. 제 생각엔 파워뱅크와 시거잭 충전기만 있어도 웬만한 분들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평상시에 주행을 거의 안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용 충전기 25A 정도로 같이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제품, 모든 차량용 제품, 뭐 USB 제품, PD 단자를 사용하는 뭐 노트북, 그리고 1200W 미만의 가정용 제품, 뭐 커피포트, 헤어드라이기, 뭐 토스터기, 전자레인지, 킥보드 충전, 전기 자전거 충전,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면 좋을 뿐. 캠핑 다니시는데 뭐 3박 4일 위주로 다녀요 하시는 분들한테 용량이 뭐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2박 3일을 자주 갑니다
하시는 분들도 중간중간에 좀 충전을 계속 해야 되니까 가장 적합한 분들은 주로 1박 2일 다녀요. 그리고 어쩌다가 시간을 내서 2박 3일 갑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상생활에서 차량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낸다, 뭐 장거리 운전도 많이 하고 차량에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업무를 보기도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노트북이나 프린터 그리고 뭐 캠핑 냉장고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MD홍 올인원 파워뱅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MD홍의 전 제품이 바버TV몰과 제휴되어 있습니다. 바버TV몰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니까요. 바버TV몰도 한번 방문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바버TV였습니다.